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인의 조영광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맨몸 전신 운동 프로그램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강도 운동이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주변에 땀을 닦을 수건과 수분 섭취할 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웨이브라고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팔과 상체, 그리고 코어, 그리고 하체 스트레칭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양손을 짚고 푸쉬업 자세로 엎드리신 상태에서 자, 무릎이 바닥에 먼저 닿고요. 그 다음에 복부, 그리고 가슴 순으로 자, 이렇게 내려 엎드리신 상태에서 올라올 때는 그의 역순으로 반대로 가슴, 복부, 무릎 순으로 일어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일어나신 상태에서 자, 엉덩이를 뒤로 쭉 들어 올리시면서 종아리 부분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무릎, 복부, 가슴 순으로 올라올 땐 그 역순으로 가슴, 복부, 무릎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쭉 올려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총 15회 반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업다운 플랭크라는 동작입니다. 우리 전신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도 했던 동작인데요. 우리 어깨와 그리고 코어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엎드리신 상태에서 양팔을 11자로 바닥에 팔꿈치를 대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 뒤통수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몸이 전체적으로 일자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쪽 팔씩 팔을 펴주시면서 푸시업 자세로 올라오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쪽씩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팔이 먼저 올라오면서 10번, 다음에는 왼팔이 먼저 올라오면서 10번, 이런 식으로 총 20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 바이시클 킥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우리의 복부 전체적인 부분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고강도 복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동작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려서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손은 깍지를 끼셔서 머리 뒤로 올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쭉 뻗어 주시고 한쪽 다리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겠습니다. 자, 이때 당겨주신 무릎 쪽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 팔꿈치를 들어 올리시면서 거의 팔꿈치와 무릎이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상체가, 날개뼈가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상체도 동시에 들어 올려주셔야 되고요. 자, 호흡은 맞닿을 때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한쪽의 방향을 맞춰서 호흡을 내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총 2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동작은 스쿼트 앤 오버헤드 클랩이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과 머리 위로 박수를 치는 동작 동시에 진행하시는 거고요. 하체 운동과 그리고 팔, 어깨 운동까지 동시에 가능하신 운동이 되겠습니다. 양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로 넓게 하고 서주시고요. 양손은 머리 위로 올리셔서 손뼉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으시면서 양손을 내려주시고요. 자, 양손 무릎 옆, 양 옆으로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양손 머리 위로 완성. 자, 머리 위로 손뼉 쳐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터치고, 자, 호흡은 내쉬고, 후. 자, 이때 상체를 숙이듯 내려갔을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가슴을 펴고 일자로 세워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 동작을 총 2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아주 간단한 제자리 걷기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제자리 걷기 동작은 그냥 걸으시는 것처럼 제자리에서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무릎의 높이가 골반 높이 정도까지 올라오도록 높이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은 무릎을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한쪽에 방향을 맞춰서 호흡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왼쪽 오른쪽 1회로 해서 총 20번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총 5가지 동작 배워봤는데요. 처음 동작부터 다섯 번째 동작까지 이어서 정해진 횟수를 쉬지 않고 진행해 주시고요. 잠깐 30초에서 1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후에 두 번째 세트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동작들로 멋진 몸매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고요. 이번 한 주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